안녕하십니까 여러분, NJ 카멜레온 TV의 노지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잠자는 카멜레온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멜레온은 밤이 되면 사람과 같이 잠에 빠집니다. 카멜레온은 그래서 이제 낮에는 주행성 파충류이라고 하죠. 낮에는 해가 떠 있을 때는 돌아다니고 밤이 되면 취침을 합니다. 이 친구 사람도 이제 밤에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듯이 이 친구들은 밤에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푸는데요. 그래서 밤에 잠을 깨우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잠자다가 깬 카멜레온입니다. 색깔이 이쁘죠? 카멜레온들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 잠잘 시간이 되면 자기가 안전하고 편하다는 위치로 가서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꼬리를 말고 잠에 빠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 친구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이 친구는 브래디포디언 팀노베이트의 새끼입니다. 저희 나무 꼭대기에 올라와서 잠을 자고 있죠. 지금 잠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눈을 떴네요. 네. 친구들을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잔 지 어차피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도 이쁜 친구가 한 명 있네. 이렇게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위치를 잡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또 잠잘 때는 색깔이 조금 바뀌게 올라옵니다. 이쁜 색깔로. 이런 식으로 편안한 자세를 잡고 잠을 잡니다. 잠자는 모습도 참 귀엽죠. 야생에서는 밤이 되면 습도가 올라가는데 그때 호흡을 하면서 폐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환경에서 고습을 유지하는 건 약간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기술이 좀 필요하고 지식이 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파스 중단을 한번 볼까요? 물 내니까 또 눈을 떴어요. 파스 카멜레온은 세상에서 가장 큰 카멜레온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친구는 옐로우 자이언트 파스 카멜레온이란 종입니다. 20년 정도 사는 카멜레온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종이죠. 이쪽에 한번 보실까요? 베일드 카멜레온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베일드 카멜레온 이제 아성체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이런 식으로 잠을 다 자고 있습니다. 위에 뒤쪽에 한번 얼굴을. 그림 잡던 사람. 이런 식으로 나무 잎을 웅크리고 자고 있네요. 저 친구는 잠 깨져서 도망가네. 코가 갓지로 쓰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들은 밤이 되면 눈을 감고 잠자기 때문에 눈 떠도 아마 안 보일 겁니다. 사육 중인 애들은 집에서 불을 완전히 꺼주시고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사람도 이제 잠자는데 깨우면 짜증이 나죠, 스트레스 받고. 동물들은 그런 게 더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피더스 카멜레온. 피노키오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자는 모습이 귀엽죠. 일어나면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 친구.
또 잠잘 때 되면은 아이들의 색상이 올라오는데 이 친구는 평소에 별로 안 이쁜데 잠잘 땐 색이 무지하게 이쁩니다. 색감이 다양하죠. 이 친구는 펜서 카멜레온입니다. 암빌로비. 어떻게 이런 색상이 나올 수 있는지. 꼬리 말고 있는 거 보이시죠? 편안할 때 이렇게 꼬리를 말고 있습니다. 그림자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보여, 이거? 됐습니다. 여기는 오렌지 아이 파스 카멜레온의 잠자는 모습입니다. 오렌지 아이 파스 카멜레온은 하늘색의 몸발색을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잠 깨워서 미안하다. 카멜레온의 잠자는 모습. 이 친구들이 잠자는 거 볼 때 좀 귀엽습니다. 이 친구는 소형 카멜레온인데 팔루마 보테거리라는 종입니다. 이쪽에 한번 보시죠. 여기 쪽. 이런 식으로 잠을 잔답니다. 눈이 반죠. 이제 그만 찍겠습니다. 알레르기.